아, 그래서 어떻게 됐어? 안 된대. 울면서 사정을 했는데도 안 된대. 아이고, 아이고, 미술을 어떡하니? 언니, 언니가 좀 만나 봐. 응? 미수, 이렇게 헤어지면 난 미수 더못 봐. 무슨 수를 써서라도 미수 아무 일 없어야 해. 넌 어떻게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남자를 만나 이 지경을 만들어?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남자를 만나서 뭐 결혼할 생각을 해? 지금 내 심정 같아서는 딱 죽었으면 좋겠는데 미수 가슴에 못 박을까 봐 그것도 못 하겠어. 말이라고 하고 있어 그걸? 미수 가슴에만 못 박는 거야? 망할 것 같은 일하고 있지. 난 정말 네가 밉다. 언니, 언니가 좀 만나봐. 언니가 어떻게 좀 해봐. 응? 아무 생각도 하지 말아요. 우리한테 아무 일도 없어요. 변한 거 없어요.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결혼해요. 이모가 할아버지를 찾아가셨대. 안 된다고 하셨나 봐. 알아, 엄마. 알어? 영민 씨가 얘기했어. 아무래도 받아들여야 하려나 보다. 엄마. 나 어떡해. 나 못해요, 엄마. 엄마, 엄마, 나 좀 살려줘. 나 좀 살려줘. 시라고 해서 죄송합니다. 집으로 찾아뵈야 하는데 영옥이도 있고 해서. 아니에요. 그렇잖아도 한번 만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. 심려 끼쳐드려 죄송합니다. 면목이 없습니다. 면목이 없는 건 우리 쪽이 더 하지요. 거짓말을 했으니까요. 신자가 아버님을 만났던 얘기 들었습니다. 말씀 전해 들었는데도 자식이 힘들어하는 걸 보고 염치불구하고 왔습니다. 애미 된 마음에 자식이 가엾어서요. 아이들더러 헤어지라고 하는 건. 미수만 그렇겠습니까? 영민이도 똑같겠지요. 미수가 마음에 들었어요. 아이가 묻어내서 좋았어요. 다 힘들겠지만 애들의 긴 인생을 보고 헤어지게 하십시다. 미수가 우리 집에 들어와야 애들 고모 때문에 행복하지 못할 겁니다. 불보듯이 다 보이는데 애들이 그러고 싶다고 불구덩이도 들어가야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? 그 애들이 가족을 버린다면 몰라도. 신자가 미국으로 가면 그리고 다시 나타나지 않으면 영웅이 상처가 너무 큽니다. 미술을 보면서 살게 할 수가 없어요. 인연이 여기까지라고 생각하지요. 미안합니다. 미안합니다. 아하하하